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또 종목 선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오늘 종목입니다. 클래시스를 시작으로 탑 머티리얼, 스튜디오 드래곤, 재룡전기, 대한항공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은 황금 ST, LNF, 나무가, 솔브레인 홀딩스, 두산까지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죠. 클래시스입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요. 4분기가 또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그 부품으로 소모품 네. 쪽에서의 판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뭐 태국 쪽 그리고 네. 이 브라질 수출 쪽에서의 지금 좋은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오히려 지금 3분기도 괜찮았는데 4분기 오히려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저 신제품이죠. 이 볼륨업 판매가 본격화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예상치 대비해서 더 높고 그리고 예상치도 당연히 추정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주가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 증가나 여러 가지 그 대외적인 여건 같은 경우가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뭐 환율이 약간의 좀 달러 강세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이 달러 강세에 대한 효과 부분이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더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전체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교체 그 시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보다 가까운 올해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연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 부분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한 2-3일 동안 정체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일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4분기에 더 커져서 4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첫 번째 종목, 황금 ST입니다. 사실 요즘에 원재료 관련주들이 진짜 순환매를 많이 도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자, 제목부터 황금입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자, 황금 ST는요, 여러분들 아는 이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 전문 업체이므로 네. 스테인리스 열혈 냉연 강판을 영위하는 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의 원재료인 니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종목이 이제 상품에 조금 휘둘린다는 업자나 면모도 있지만 지금 현재 14년 이래 최고의 최저 지금 재고량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가격이 자 지금 계속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자 실적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 자 2020년도의 영업이익이 230억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작년이죠 411억입니다. 자 요것만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분기 150억에 2분기 150억입니다. 300억입니다. 자 일단 3분기, 4분기 합치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의 작년 동기 대비 YY 기준으로 50% 이상 성장을 하는 걸 또 볼 수 있고요. 자,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걸 보게 되면 고속 성장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황금 ST는 PER 300고요. 자, 유효율이 3,400%입니다. 자본금 85억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는 전고점에 매물을 막고 있는 정배열 초입의 5일선 위에 상단에서 자, 아침에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 살짝 나오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참 좋을 듯 하고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 ST 차트적인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양극재 관련 기업 탑 머티리얼인데 한 달 정도 됐어요. 시장에 입성한 지. 네. 지금 현재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네.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탑 머티리얼의 매출의 90% 가까이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한마디로 전 공정, 뭐 주문이나 여러 가지 생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90% 가까운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이 본업을 바탕으로 이 양극재 신사업에 진출한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은 뭐 상장할 때도 상장 전도 그렇고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밸류를 계속 그 양극재 이 PER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신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에 대한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미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양극재 쪽에서의 그 생산이나 지금 현재 뭐 제일공장이나 여러 가지 그 증설을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매출액 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밸류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미국 쪽에서도 기가 팩토리나 여러 가지 그 총괄했던 인력이 오면서 이 본업에 대한 안정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토탈 솔루션은 뭐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측면을 봤을 때도 뭐 PNT나 TSI 같은 이런 기업들과 이 컨소시엄을 구성. 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본업 전공정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양극재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탑 머티리얼 양극재 관련주 언급을 했는데 다음 종목도 양극재 관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LNF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LNF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네. 너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요. 네.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도 네.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격도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도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사실상 아침부터 강보합 출발로 인해 가지고 저 양지수가 강보합 출발로 인해 가지고 양지수 모두 다 이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 코스닥의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매도 물량이 오늘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오늘 음봉을 맞고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LNF는 아침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접근 자체는 종가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대대 지금 현재 지금 60일선까지 좀 열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좀 봐주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셀링 포인트는요. 하나 증권 같은 경우에 하나 대투에서 지금 목표가 40만 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계리율이 한 40% 이상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자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고 특히나 60일선이 다가오는 현재 빨간선 보이시죠? 60일선 자리에 21만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증권가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이 종목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잘 알고 계실 종목이에요. 네. 저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매출액은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네. 약간 그 뭐 영업이익률이 8% 나왔어요. 지금 그 전에 상반기 때는 항상 15% 이상대의 영업이익률 유지하다. 이번 3분기 실적 때 이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우려감이 있다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업이익률 하락이 저는 주가 이미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영업이익률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전 뭐 텐트폴 같은 어떤 대형 그 시리즈물에
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올해 4분기보다도 내년 1분기 때는 더욱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 쪽에서의 이 계약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OTT에 대한 이 그 플랫폼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현재 그 제작하고 배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용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관점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도 121선 터치하고 내려왔고 그 개파락 구간을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7만 3천 원 그때 개파락했을 때 그때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만 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은 상태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작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세 번째 종목 나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무가입니다. 잔디가 아니고 나무가입니다. 네. 자, 나무가 종목은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나무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 모듈, 무슨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모듈 쪽은 대부분이 3D 센스가 들어가는 모듈 쪽에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제일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안정성,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의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자에게 대해 안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OIS 액츄레이터 사업 진출로 인해 가지고 3D 센스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관목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D 센스라고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 로봇 쪽에 눈에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의 3D 센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자, 사물을 감지하고 그 사물을 피하고 그 사물을 인식해서 어떻게 이 작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자율주행과 로봇의 이 생명 주기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제일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아주 급소 자리가 또 한 번 나왔거든요. 하단에서 나오는 급소 자리는 눌림목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고점에서 나오는 자리는 전 고점 매물을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 PBR 5배의 쌍거리 매수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로봇 관련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에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사장님의 종목 네 번째 종목 재룡전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재룡전기 요새 좀 주가 좋죠. 네. 뭐 어떤 이제 뭐 기계 쪽에서의 그 업종이 뭐 두산 인파코를 비롯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실적이나 어떤 종목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재룡전기는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재룡전기가 실적 상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기계 업종의 장비 쪽에서의 그런 좀 그 가장 관심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66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흑자 전환했죠. 하지만 우선 시장에서는 원래 한 80억 이상을 좀 봤었거든요. 하지만 66억을 기록하고도 이 주가가 좀 가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기존에 뭐 수주가 장과 좀 이연됐던 부분이 4분기 때 좀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3분기 이상의 4분기 시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안 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 이제 매수 관점
흐름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재료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비중이 어떤 중국보다도 이제 미국이나 이쪽에서의 이쪽에서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도 환율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4분기 때는 실적 기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 전기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면, 차마 지금 주가의 위치가 조금 위에 있어 부담스럽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건설 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괜찮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솔브랜 홀딩. 왜 솔브레인이 아니고 홀딩스일까요? 네,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네. 지금 그 시장은 사실상 좀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자, 앞으로의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가 산적하게 남은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고, 그리고 자산 가치, 내재 가치, 청산 가치를 봐서 미래 롱 포지션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하나 들고 왔는데,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자회사 솔브레인의 이 솔브레인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 2차 전지 소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를 거느린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 포지션을 보게 되면 6월 달에 이 급락을 통한 후 바닥을 만들면서 60일선 지지 캔들 후 정배열 다음에 21일선까지 지금 한번 단기 조정을 주는 파동을 보게 되면, 이게 단순 올해 이 영업이익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자산 가치의 부각을 문제를 암시하는 이 저점에서 나오는 포지션이 우상향으로 나오는 걸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40억입니다. 2020년도에 160억, 그리고 2021년도, 작년이었죠? 544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쳤을 때 3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가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이익성장의 모멘텀, 성장은 따놓은 당사라고 볼 수 있고, PBR 9배의 유보율 26,0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브랜 홀딩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상의 마지막 종목 대한항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대한항공 3분 시청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익 서프라이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바뀌었죠. 몇 년 전까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 여객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던 상황에서 화물 쪽에서의 실적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3분기 때는 국제 여객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을 했고,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구조로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제선 여객에 대한 매출 부분은 이 3분기 때도 50% 이상 증가했지만 4분기 때는 60% 이상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화물 운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해운 운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물 쪽에 항공 쪽에서의 운임보다도 해물 쪽으로 이연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국제선 여객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상쇄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3분기 이익 서프라이즈, 4분기도 기대가 되는데,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항공업체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우려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분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하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나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좀 5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 우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대한항공은 좀 기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무관심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PBR도 1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수익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밸류에이션에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매력도가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우현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
부산. 네, 역시나 네, 지주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돈이 많아야 되고요. 좀 튼튼해야 되고요. 미래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이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산이고요. 두산그룹의 이 사업형 지주회사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요즘 요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로봇 산업이죠. 자, 글로벌 5위 수준의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를 거느리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두산은요, 이 양수 겸장 이게 이 회사가 안 하는 일이 없다는 정도로 많이 지금 현재 현 정부하고 코드가 잘 맞는데 수소 그리고 원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 인프라 SOC 사업에서 두각을 보내고 있는 두산 박해까지 인프라 사업까지 모두 다 겨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장부터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바운데 두산의 이 지금 현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5위 수준의 협동 로봇 전문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를 거느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차별화적인 경쟁력으로 유니버설 로봇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것도 셀링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유안타에서 작년 한 10월 초, 네. 9월 말에 레포트 중에서 목표 주가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9만 원의 이 단가를 보게 되면 네. 업사이드가 항상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종목 10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희 또 중국 시장에 또 소식이 있어서 중국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의대금리 LPR에 대해서 전달과 동일한 3.6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도 전월과 동일한 4.3%로 집계가 됐는데요. 5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자금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출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게 0.62% 하락 출발했고 현재 구간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1.88% 낙폭이 더 깊었고요. 현재 2.5%까지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도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대 1% 넘는 하락세 연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중국 시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이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오늘 탑픽 어떤 거 선정하실 건가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충분히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 높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선정해 주셨고요. 원장님은요? 로봇 사랑입니다. 네. 네, 두산이고요. 네. 자, 전고점인 이 2002년 올해 3월 하단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두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따라오는 자리 8만 6천 원입니다. 21선에 손절가를 둔다는 말은 내일도 21선에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21선 종가 기준으로 양 매도, 쌍꺼리 매수에 세련봉이 났을 때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현재가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수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현재 시장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 두산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